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본을 보인 산정현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의 본을 보인 산정현 교회. 네, 본이 무슨 말인가요? 본. 보다? 아, 그게 아니죠. 본 뭐예요? 본. 쉽게 말해서 모범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모범. 가장 최고 원형인데 모범을 보인 산정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만나서 반가워요. 평양 산정현 교회 역사관을 찾아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디에요? 평양이 어디에요? 지금은 북한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네, 맞아요. 그 평양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관 그때 그 시절. 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평양은 지금은 그쵸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갈 수가 없죠 그쵸 지금 평양 나갈수 있다 있어요 지금 못 가지 그쵸 지금은 막혀서 못 가지만 우리 요 전에 이렇게 북이랑 남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그전 어느 시대예요 조선 시대죠 그쵸 조선 말그 시대 그때 우리 하나였던 그 시절에 바로 평양에 그 산정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곳은 제1관이에요. 여기 지도를 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조선 말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쵸? 강제로 합병을 했죠. 합병은 하나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빼앗은 거죠.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조선 말그 시절이 바로 배경이에요. 자, 그때 어떠냐면은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지배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다스려줄게 이게 아니었고. 뭐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은 막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막 그래서 강제로 막 일시키고 공장에서 일시키고 때로는 전쟁에 그 심지어 가미가지 거기도 막 태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납치당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위안부 그 일도 다 납치당해서 많이들 이쪽에 잡혀가는 일들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식량들 그렇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 농산물을 다 어떻게 해요? 쌀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그거로 전쟁 벌이는데 군량미로 쓰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집에서 평범한 가정에 그 당시는 노그릇에다 밥을 먹던 그 시절이었죠. 노그릇에 노숟가락 이런 걸로 밥을 먹었는데 그것까지도 다막 싹쓸이 해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 뭐 그릇 장사하려고 하나? 왜 그래? 이 일본은 계속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려고 그런 것까지 다 수탈해 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뭐까지 수탈해 갔어? 수탈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땅까지도 수탈해 갔던 시절이었어요. 땅 우리가
이렇게 요 지역에서는 여기 우리 네모칸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돈이네 땅뭐다 이게 다 땅을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다 주인이 있었고 한국에. 그런데 일본이 이걸 어떻게 빼앗을까? 합법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아주 문서 아주 어려운 문서에다가 다 기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 주인 없는 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통보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고 또 때로는 그런 거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못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없는 땅이 주인 없는 땅이네. 근데 저희가 주인인데요. 너 신고 안 했잖아. 거짓말하시지 마. 나가. 아닌데요. 팡 이렇게 해버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들을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가고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회사 세우는 것이 금지됐었대요.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가 회사를 세우는 게왜 금지된 거예요? 아주 어려웠던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이 뭐였어요? 식민지를 한 거죠. 왜 식민지를 한 거야? 땅 따먹기 왜 하는 거야? 땅 넓히려고? 넓혀서 뭐 하려고? 제일 궁극적인 원인. 전쟁하려고? 계속 땅을 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 나라에는 막 물건이 막 공장이 막 세워지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는. 근데 이걸 팔 데가 있어 없어? 돈을 벌고 싶은데 팔 데가 없어. 근데 사라 그래도 안 사. 애들이 정상적인 이런 거 해서 안 사.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식민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물건만 사. 그랬어. 인도도 그래서 영국이 막 했을 때 그거 안 사겠다고 인도의 간디 원래 그런 허술한 옷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엔 다 양복만 입었지. 그런데 이제 너네 거안 사. 내가 직접 우리가 할 거야. 이러면서. 회사를 못 세우게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물건만 사 여기서 자기네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 100원에 만들었는데 팔 때는 만 원에 사. 자기네 나라는 100원에 팔면서 만 원에 사. 근데 이거를 회사가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밖에 없어. 일본밖에는 이걸 안 팔아. 딴 데서 사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해놨어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요 배경. 자, 이런 배경에서 안타깝게 이런 시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곳에서 세워졌었던 산정현 교회의 이야기를 더 이제 깊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 2관에서는 평양 산정현 교회의 헌신을 두 개의 키워드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사 참배 반대. 신사참배가 뭔가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뭐 혹시 들어는 봤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뭐였어요? 우리 지금도 막 일본에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한다 그러면 막 우리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 그 뭐야? 그 도대체. 뭐냐면은 신사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렇게 자기네 조상들 신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절가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또 일왕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의 왕, 일본의 조상들을 신으로 여기고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교회에서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믿는 곳이에요? 우리 그죠? 하나님을 믿는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그걸 당연히 믿고 있는 그 시절에 자 여기 볼게요. 신사참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었어요. 평양 산정현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까지 되냐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되죠. 거기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왕한테 너희 그 절하지 않겠다. 너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교회가 같이 했었던 물산 장려운동. 이거는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거, 뭐 조선 사람 조선 거 우리 것으로 살자. 다들 막 비싼 값으로 야 이거 사, 이거 너네 안 나오지? 신발도 자기네가 만든 신발만 사. 아, 우리는 우리 신발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 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일본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보자. 우리 것을 한번 만들고 우리끼리 좀 질이 떨어져도 우리끼리 열심히 만들어서 더 이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운동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빚 이런 거 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어져서 그런 것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물산정리 운동이 시작되었고 평양산정현 괴는 물산정리 운동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귀속되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들을 괴가 나서서 같이 운동을 했대요. 같이. 자, 세 번째 이제 3관은 이제 인물에 대한 거예요. 이제 사건까지 봤고. 자, 이번에 안내할 곳은 인물관이에요. 평양 산정연구회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두 분을 소개할게요. 수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유명한 분두 분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산정연구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죠? 주기철 목사님이란 이름 들어봤죠? 그렇죠? 자, 이 목사님이 자 일사가고 네.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지. 두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면 죽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거예요. 나는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본 그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교회도 같이 거부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 알았어. 너 하지 마. 그러면 너는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옥에 데리고 가요. 감옥에 가둬놓고서 그냥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서 잘 이렇게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 가진 고문을 다 겪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고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일찍 돌아가시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신 거죠. 이런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저항하고 그랬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서 비록 목사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많은 다른 애국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누구요?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네. 자, 조만식 장로님은 이 교회에 뭐였다 그랬어요? 직책이 뭐예요? 네, 장로님이었어요. 아까 그리고 그 앞에 먼저 나왔던 분이 누구라 그랬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이렇게 모셔와서 목사님을 세우기도 했었고. 원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제자이기도 했어요. 제자. 오산학교의 그 선생님이었고 제자였는데 중학교를 가르쳤던. 근데 그 목사님을 초빙해 올 때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해 갖고서 하셨죠. 자, 이 조만식 선생님은 사실 교회보다도 더 역사책에서는 더 유명하죠. 민족을 키웠어요. 민족을 역사의식을 키웠어요. 바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오산학교라는 그 민족학교에. 오산학교 저번에 한번 들어보지 않았었어? 저저번 주.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던 오산학교, 그죠? 거기에서 그분은 세웠던 분이고 이분은 교장 선생님. 그렇게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곳에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실천했어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연금주 이런 운동도 계속 펼쳐가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들을 다시 깨어나서 다시 우리 깨어나자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쵸? 그렇게 독립의 길을 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인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냥 편하게 믿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식민지였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어. 아니, 너네 우리 황제를 안 섬겨? 이런 걸 가지고 택 잡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사자굴에다 잡아넣고. 괜찮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안 괜찮은 황제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 너 황제 안 섬겼지? 황제한테 절안 했지? 사자밥, 너얘 사자밥, 얘 불화형,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을 경험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믿는 것처럼 사진에 나오고 그림에 나오지만, 그쵸? 정말 치열하게 믿었던 때였던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평양 선진교회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어도 이건 맞는 거다. 이건 생명의 길인 게 맞아.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자 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했었던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이 모습들 아마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또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고서 그들을 통해서 저 모델로 믿음은 가져가는 거야. 저렇게 예수는 저런 식으로 믿는 거야.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함께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고 하지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쩌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더 나아가서는 그 성경 속에까지 그 신앙의 조상들이 그것을 견디고 노력하고 해서 이어져온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본이 되겠어요. 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평양에 있었던 그 산정현 교회에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 그분들의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예수님만을 믿으려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1분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는 수많은 그곳으로 올라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많은 노력과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고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 그 고민,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우리 신앙임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정말 진짜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진짜인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정형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떨어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